안녕하세요. 플랜토 김소장이에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해하시는 파이팅 패브리케이터와 파이팅 피터의 차이점과 배관팀 구성원 용어가 한국과 해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토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인 배관팀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팀의 리더인 포맨과 기술이 뛰어난 패브리케이터, 커팅과 핏업 등을 담당하는 피터, 용접을 담당하는 용접사, 그리고 모든 잡일을 담당하는 조공, 이렇게 총 5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 한 팀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주로 사무실 매니지먼트 팀의 목표 물량을 현장 배관팀에 전달하는 사무실과 현장 배관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작업 볼륨이 커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포맨 한 명에 패브리케이터나 피터 혹은 용접사나 조공 인력을 더 추가해서 배관 한 팀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포맨 한 명이 패브리케이터를 리더로 한 여러 팀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과 소통하고 배관 팀들을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들은 최종적으로 슈퍼인텐던트, 즉 SI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배관팀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터는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 패브리케이터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브리케이터가 도면을 보고 배관 표면에 마킹을 하면 피터는 마킹대로 커팅을 하거나 그라인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 피터의 경우 도면 해석이 어려워 패브리케이터가 지시하는 일만 하기도 합니다. 피터에서 경험을 쌓으면 패브리케이터가 될 수 있으며 패브리케이터에서 더욱 경험을 쌓으면 슈퍼바이저와 소통하고 빠른 설치를 위한 작업 방법 등을 선정할 수 있는 포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 구성원의 역할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저는 사무실 매니지먼트 팀과 SI에게 현장 배관팀과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또한 당일 작업 물량 생산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포맨의 경우 슈퍼바이저와 배관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당일 작업 물량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패브리케이터의 경우에는 오랜 경험으로 배관 디멘전을 확인하고 커팅 길이 계산 등을 직접 진행합니다. 피터의 경우에는 패브리케이터의 지시를 따르며 커팅, 베벨링, 그라인딩, 용접을 위한 핏업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관팀 구성원 용어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배관사는 영어로는 파이핑 피터라고 합니다. 포맨과 패브리케이터, 피터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인력이죠. 재관사는 현장에서 배관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요. 위키피디아 내용을 정리하면 배관사는 주로 배관을 다루며 현장 샵과 필드에서 활동합니다. 이와는 달리 재관사는 압력 용기나 저장 탱크를 만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일러 메이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주로 활동하는 장소도 매뉴팩처, 즉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취부사는 주로 본용접 진행을 위해 미리 태그 용접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취부라는 말은 일본어 도리츠케꼬의 한자를 그대로 읽어 취부공에서 온 말입니다. 사상공 역시 시야게라는 일본어 한자를 그대로 읽어 사상 마무리하다 라는 일본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배관팀 용어들과 국내 현장 용어들을 한번 매칭시켜봤습니다. 뜻이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포맨과 패브리케이터는 배관사나 재관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피터는 그라인딩을 하는 사상공, 웰더는 용접사. 본용접 전 태그 용접을 진행하는 태그 웰더는 취부사. 헬퍼는 보조공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현장 배관 설치 작업 시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배관 스프레 양중 작업을 도와주는 사람을 리거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어떠셨나요? 배관팀 구성원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